안녕하세요. 아무데 사람도 하고 있는 라즈입니다. 아, 오늘은 10라운드인데 10라운드 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 비례축소 그렇게 땀은 안 나요. 근데 힘들죠. 그냥 마냥 힘든 거예요. 힘쓰는 거니까. 이런 날도 있어야죠, 그죠? 그래서 전 5개, 10개 했잖아요. 아, 3개, 7개 이렇게 하셔야 되고, 자기가 어떤 턱걸이를 하든, 근데 약간 만만치 않은 거, 그냥 하면 거뜬하게 할 수 있는데 쉽게는 못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물구나무도 제 10개 거뜬히 하거든요. 근데 네, 힘들어요. 시간 가면 갈수록. 그래서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5라운드 지나고 나서부터 저는 이 턱걸이가 이제 힘들어진단 말이에요. 5개가. 아주 악을 쓰고 왔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멘탈이 풀려가지고 아세요? 그 끊어서 하면 더 쉬워요. 그 3개, 2개, 뭐 물구나무는 뭐 6개, 4개 이렇게 왔거든요. 그럼 더 쉬워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끊어가게 되면 재미가 없어요. 아주 그냥 막자까지 힘쓰는 날이라서. 그래서 이해 가시죠? 물구나무도 어떤 걸 하시든 팔굽혀기를 하시든 뭐 하시든 10개가 그냥 아무것도 안 했을 땐 거뜬 하나, 아 이거 내가 100개까지 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하시면 돼. 제 8라운드부터 끊었습니다. 3개, 2개, 그 다음에 물구나무 6개, 4개 됐죠? 파이팅 하세요. 좋은 하루입니다. 파이팅! 자, 웜업은 이게 이제 다 저거라서 오늘 힘쓰는 거라서 딱히 뭐 그 다음에 스쿼트 동작이 없어서 발목 풀 일도 없고, 그래서 해당 동작 그 L자로 하는 거 3개 해줬고요. 키핑이 배차기거든요. 조금 이따 이제 와드 영상에서 보실 텐데 그거 다섯 개 했습니다. 그다음에 HSP 이게 뭐냐면 핸스탠 푸시업이에요, 그죠? 이런 용어 많이 알아두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그래야지 이제 운동 보실 때 좀 이런 것도 밝아지셔야지 운동이 내 삶에 들어오니까. 자, 오늘 운동입니다. 10라운드고요. 그래서 턱걸이는 저렇게 해서 L자 만들어서 다섯 개 하고 물구나무 핸스탠 푸시업 10개 하는데, 그 크로스핏에 보면 뭐라고 규정을 안 해놓거든요. 어떤 물구나무 하라는지, 어떤 턱걸이 하라는지. 그러니까 그럴 때 뭐냐면 디폴트 값이 뭐냐면 빠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논리는 뭐냐면 100km 갈 때 1시간 걸리는 차보다 20분 걸리는 차가 낫지 않냐.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 보시면 물구나무도 그냥 꾹꾹하게 스트리트로, 그죠? 힘으로만 하는 것보다 배차기라면 좀 더 많이 올라가겠죠. 근데 좀 더 몇 개 더 하겠죠. 그래서 턱걸이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냥 스트릭트 하는 것보다 배치기 하기도 막 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크로스핏 프로그램 잠깐 설명드려 건데 이들에게 디폴트 값이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제 분석 들어가시면 컴플리먼트리 보완이죠. 지금 당기는 거 하나, 미는 거 하나예요. 또 하나 뭐냐면 지금 제가 어제 이거 했는데 지금 배가 너무 아픈데요. 시덥이 아니어도 이렇게만 하셔도 그 L자 버티는 것도 있죠. 그래서 복근이 되게 아픕니다. 그런데 지금 저 물구나무 저거 차는 것도 배가 필요하거든요. 왜냐면 복근이 떨어지면 허리가 휘어요. 그래서 같은 부분을 때리는 공략하는 부분이 있고요. 근데 힘쓰는 건 하여튼 반대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게 한 제가 한 20분 정도 나왔는데 보시면 두 번째 보시면 이쪽에 보시면 anaerobic, aerobic 이렇게 있죠. 그래서 무산소나 유산소인데 이건 지금 무산소 산소를 안 쓴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 만약에 저기 저 턱걸이 같은 거 할 때 다섯 개 같은 거 할 때 한 호흡에 가잖아요. 그러니까 근육질을 더 많이 쓴다는 얘기예요. 근육군을. 산소 개입이 적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오늘은 막 숨 터는 것보다 그냥 어우 뻑뻑하니 힘든 힘쓰는 날입니다. 그 다음에 스트레지 전략 언브로큰. 그래서 제가 하려고 했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8라운드에 깨지고요. 그래서 지금 밑에 보시면 your own set scheme, 여러분 자신의 정해진 계획을 개수 계획을 채워보라는 얘기인데, 만약에 뭐 턱걸이 같은 거 일반 턱걸이 하시든 변형해서 가실 거 아닙니까? 그때 두 개 두 개 하나 갈까요? 그럼 다 하겠죠. 그럼 재미가 없으세요. 어느 정도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 반 지난다는 얘기, 상당 반 지났을 때 약간 깨질만한 거, 근데 내가 지켜낼 거. 솔직히 말하면 악착같이해서 누가 제가 맨날 체육관할 때 했던 얘기인데 누가 100만원 줬으면 저 이거 끝까지 다 갔어요. 언브로큰하고 그렇게 그런 거 생각해서 정하시라는 얘기.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제가 다 식구들 데리고 나가서 운동시켰는데 지금 제가 이거 하면서 영상 보고 나가서 이거 골라 요거 해라 이렇게 알려주거든요. 그래서 블로그 가시면 올라온 날보다 조금 시간 차이는 있는데 아이들 운동이 올라와요. 그죠? 오는 거 올라와 있고요. 그래서 블로그 가끔 참고해 보시면 댁에서 아이들이랑 같이 운동하실 분들도 많이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 여기까지고요. 뒤에 나오는 그 비례 축소, 그죠? 자기 체력에 맞는 엔딩 잘 확인하시고 힘 빡 한번 쓰고 오세요. 안녕히 계세요.